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첫 번째 본선 1조 경기를 시작하도록. 안녕하세요. 오서도프 칸스입니다. 자, 맵을 확인하고 있는 선수들. 일단 첫 번째 보상이 중요한데 어떤 걸 받을지가 관건이죠. 어? 지금 훈벨천처가 먼저 보스, 지금 시장 유물을 바꾸고 보스 유물을 받고 시작했어요. 중가라 선수는 아직까지 카드 보상이냐 일반 유물이냐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일반 유물로 돌, 지금 세슈 선수 돌. 무난하게 지금 돌은 진짜 되게 무난한 치콜리타 유물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쁘지 않고. 소주는 지금 초반에 좀 불안한 치콜리타 운영인데. 아, 종이 하? 종이 하기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돈 받고. 지금 중간 선수도 종이학을 봤어요. 돌진같이 돌진까지. 야, 이러면은 돌진이 있기 때문에 일체 엘리트를 잡는데 굉장히. 지금 중간 선수는 종이학을 거르고 카드를 보강했어요. 확실히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 다릅니다. 지금 4코라서 훈벨 선수는 지금 엘리트 런을 하는데 안정적으로 잡고 있고요. 어질어질. 하지만 이제 보초기가 계속 어질어질 해가지고. 하지만 이게 아무리 돌진 하나가 있다고 해도 돌진만으로 막 끝나게 모든 엘리트를 날먹할 수는 없거든요. 좀 더 효율이 높게 잡는다고 쳐도. 세슈 선수도 상점 도착. 세슈 선수는 아직까지 돈이 있는 가운데. 이 선수의 소리가 안 나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이학 살 돈 없기 때문에 카드를 사거나. 지금까지는 채용했거든요. 세슈 선수도 고민하는 모습. 매돌 아이스, 아이스크림. 지금 4코 덱인데 아이스크림이 떴다. 지금 훈벨 선수가 좀 웃어주는 그림이죠. 여유 코스트가 많을수록 아이스크림은 굉장히 밸류 강해지는데 지금 바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게다가 꼬챙이, 아이스크림 꼬챙이 남는 코스트를 모두 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꼬챙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피 30% 남은 상황에서 강화를 하면서 올라갑니다. 지금 이번 좀 템포 좋아요. 병폭? 병폭 갱전? 지금 유물 밸류가 굉장히 좋네요, 이메. 여기서 엘리트런, 훈벨 선수 지금 39피로 엘리트런, 위신까지 달린 상황에서 이거 약간 드로우 억가당하면은. 이거 과감하게 도전해보나요? 아직은 타수가 많고 저주카드 있거든요. 도전해봅니다. 포션도 없는데. 이거는 지금 약간 도박수예요.
돌진. 아, 이러면 잡았네요. 이러면은 꼬챙이 한 발 잡습니다. 아! 아. 아,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운빨 게임이기 때문에. 이러면 지금 체력 손실이 좀 많이 부담스럽죠. 아. 아! 소주 짐서. 아.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 하지만 그래도 다른 유물이 매우 밸류가 높기 때문에. 하지만 험벌수 지금 체력관이 너무 안 돼가지고 1층 보스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세시우 선수는 지금 어지러질 당하고 있고. 지금 보스 유물 밸류 자체는 지금 홈백 선수가 굉장히 압도적인데, 아쉬운 거는 하짐석. 최고의 유물 중 하나인 하짐석이 지금 꽁이 됐다. 한번 쉬고 보스에 들어갑니다. 파괴 파괴 파괴. 꽃에 놔뒀네. 아이스크림으로 최대한 코스트 아껴보는 모습이에요. 타 선수들도 이제 아이스크림 나올텐데 센슈 선수는 아이스크림 먹었네요. 하지만 이제 3코 대고는 아이스크림을 활용하기 힘들고, 4코 정도 돼야 이제 아이스크림으로 슬슬 코스트를 남기면서 플레이하거든요. 아, 지금 12. 와, 아이스크림 꼬챙이 120딜. 이번 마가 지금 훈백 선수가 지금 보스전 들어오가 좀 잘 붙어지네요. 의심이 자꾸 버리기랑 같이 나와주면서 게임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못하고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 억감 안 나가면 되는데 다행히 수비가 나와줬네요. 이러면은 훈백 선수는 이제 1층 보스를 클리어했고요. 루가르 선수는 지금 어지러질. 아! 야, 이게 진짜 전설이다. 이게 이래서 치쿠리 타는 소주가.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첫 번째 보스 교환 유물로 나온 거라서. 이러면은 높은 코스트를 바탕으로. 어? 걸렀네요? 그냥 강화 포기하고 신성 상점런 해가지고 신성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5코 덱은 이제 그것도 괜찮거든요. 물론 이제 약간 신성이 나와준 데는 운빨이 필요하지만. 중아. 위그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냥 거르는 걸 판단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리로 양심 없는 강도 새끼를 만나서 고생을 좀 하고 있죠. 리얼 노양심 강도. 자, 중간 소식도 복수 들어갔고요. 아용.
우상 이벤트 떴어요. 아 이거 큰일났는데요. 이러면 상자 못 가죠. 아 그냥 저절 봤으면 됩니다. 후벤선수 지금 백밸류가 2층 2층 엘리트는 할 정도의 밸류는 아니거든요. 유물로 포텐이 있다는 것뿐이지. 이게 저주라 두 장이나 안 지우고 가면은 아 쉽지 않네요 지금. 악몽을 한번 고민해보고 있고 비슷하게 꽃책이 되기죠. 아침이 능지차차. 아 지금 쉽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 꽃챙이가 타이밍이 지나가면은 딜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종이학은 있는데 약화를 걸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종이학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만 지금 아 여기 지금 위험한 죽겠는데요 이거. 이거 지금 조합을 16체력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게다가 지금 의심까지 나와가지고 나씨 잘못 썼다. 자, 중간 선수는 지금 이제 보스를 잡았고요. 중간 선수는 연금이 안 떴네요. 역시 하짐석을 든 사람한테만 연금이 뜨나요? 소주 하짐석 있어야 연금이 뜨거든요. 아. 역시 16체력으로 저 양심 없는 조합을 이기긴 힘들었고요. 훈배 선수는 21층에서 사망. 왜 그 노답임? 아 미친. 어? 지금 중간 선수는 외형지를 샀어요. 2층 외형지. 굉장히 과감한 판단을 하고 있군요. 내 돈. 외형질 강도 웃으면서 돈 뺏어가러 할 수 있죠. 그래 가져가 이러면서. 어차피 돈도 안 갈 거야. 아 근데 이거 혹시 외형질 있으면 이거 강도가 돈 뺏어가는 것도 못 받나요? 아니 풀로 땡겨서 치네. 아, 같은 놈들 못 봤네. 더 빡치네 그러면은. 아 이거 와 돈 뺏어가는 거 못 봐도? 아 냉독 싫어. 이러면은 진짜 저 200원으로 그래도 제거 몇 장이나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어? 세슈 선수 갔는데요?
보잖아 일뎀. 아니다 아니잖아 프라임닉킥 있잖아. 36딜이잖아 있잖아 살 수 있는데. 딱 31딜이야. 안돼 하지마. 오. 아니 훈수가 아니라 훈수가 아니라 이게 해설이 하는 일이잖아. 뭐 입 다물고 있냐? 이 선수 뒤졌네요 하고. 자 어쨌든 위기를 넘긴. 아 지금 아 중간 선수는 하짐석. 아 달다 달어. 너무 즐겁고. 하짐석 싱글벙글 하거든요. 게다가 견전 강화 견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양심 없는 선택 받은 놈이 해말림 하는 거를 좀 억제할 수 있고요. 살진도 집어넣어. 자 이제 중간호 선수는 21층 여기만 넘기면은 바로 진출이거든요. 지금 센시우 선수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이거 뭔가 이게 지금 뭐죠 이게? 플라이니키 3개? 이거 설마 악몽으로 복사했나요? 아니 아니 무에타인가요 지금? 아 다행히 기치비 아주 좋은 타임이 나왔고. 아 이날을 위해 기다려왔다. 근데 니킥 한번 치고 해야죠. 니킥 한번 치고 해야죠. 치고 그래야 1대1 더 높죠. 어메이징 하고 있네. 잘 놀림 귀치비. 신경부터 자 센시 선수 이제 1층 보스를 겨우 클리어 했고요. 연금이 나왔네요. 중간 선수는 22층 진출로 자동으로 결성까지 진출했고요. 아, 이게 지금 판도라가 나오면 딱인데 긴데 판도라가 안 나와주네요. 타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망치를 집었으면 이제 상점을 최대한 가가지고 신성을 찾아봐야죠. 와, 세상에 같은 게임을 5000시간 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선수는 지금 사람이 아니라 망령이지 인정? 개인적인 인정. 사유로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센시 선수가 21층만 넘어가면은 경기가 이제 자동으로 종료되거든요. 1등은 안 결정해도 돼요. 본선이기 때문에. 오우 씨. 결선 가야 이제 1등 결정하는 거지. 파생? 아, 파생 내가 잘못 걸었네. 파생은 이번 파생은 무효로 하겠습니다. 꼴찌 파생을 해야겠네. 다음부터는 꼴찌 파생 하겠습니다. 그게 낫겠네. 그로 진짜 개쓰레기 같네. 아무 의미도 없잖아. 개중요하다고? 아무 뭐, 그거 있다고 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메시지나 강조해. 포인트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네. 난이 덱에 카드를 넣었으면 나와야 맞는 거 아니야. 밑집비만 잡혔어도 체력 무난하게 다 남는 체력인데 살아가고 있는. 무관석수 상점에 왔지만 80원. 아무것도 할게 없죠. 아! 얘 똥겜 진짜. 이게 시드가 와, 좋아 보이는데 오라지 마라 진짜. 유물은 진짜 탑풀 시드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힘을 못쓰겠어요. 카드의 밸류가 유물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까지 지금 중간 선수도 컨셉이 없는 덱이거든요. 무한 덱도 아니고 독덱도 아니고 단검 덱도 아니고 그냥 무생 무치한 덱. 카드의 밸류가 높지가 않아. 유물은 정말 좋은데 덱 메이킹 자체가 쉽지 않은 시드입니다. 아, 지금 약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죠? 아, 지금 센시스 선수 지금 똑같은 길 맞죠? 근데 체력이 높아요. 아, 게다가 카카포션까지 있어가지고 이거는 여기서 선택받은 자를 쳤네요. 이거 지금 감당할 수 있겠나? 와, 개쓰레기 이벤트. 아, 근데 퍼퍼 나왔어요. 이러면은 이러면은 감당했죠. 너무 쉽게 감당.
게다가 악몽까지 있기 때문에 사기를 치기 시작하면은 연금 악몽이 되거든요. 사기를 칠 수 있는. 자. 그리고 너무 거지같다. 아 이러면은 경기가 끝납니다.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선수들은 심장까지 클리어 이후에 이제 스크린샷을 제출하면은 제가 추첨해서 치킨을 드리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제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뭐 남 대회하는 거 볼래요 하면은 그냥 하셔도 되고 제가 자 연습방으로 넘기고 자, 우리 고양이 치우고 잠깐 기다려봐. 진짜 드로우 쓰레기 같다. 다음 경기가 자차 찌꺼기 카르크 데스캣 원업 제로 이번에는 다 계셨으면 좋겠네요. 원업 아 계시는군요. 자 좋아요. 아니 어떻게 발놀림이랑 능지를 뺏기냐. 보도록 할까요? 드레이 게임 진짜 잠깐 신바신의 가오를 받아 좋은 시드를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보자. 아니 심지어 야코도 못 걸어. 어디야 등기? 아이언 브라드. 야 이제 가서 됐어 다 끝나 일 끝났어 가요 빨리 퇴근해. 이제 1층 맵이 어떻게 걸려도 운영이 되는 친구인데 우선 슬라임 그리고 엘리트를 무조건 거쳐야 되는 코스가 나왔네요. 이제 강화를 거쳐서 갈 수 있는 루트가 정석인데 강화를 거쳐서 가는 루트는 물음표가 3개나 있어가지고 유물 진짜 대박이네. 별로 없어요. 보스전 끝나고 강화를 할 수 있는 이 루트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어떤 판단을 할지 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드가 준비되시면은 바로 경기를 자,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파생. 아이씨. 아, 대회 때는 내가 이래서 파생 안 하려고 한다니까. 뜨기나 할 게 많은데 말이야. 아, 꼴등입니다, 꼴등. 꼴등 고르기. 자, 경기 시작했고요. 전 사운드 좀 맞추고. 무적인데 3번 각이네. 레알킥. 어, 병법수 스타트네요. 아마 유물로 병법사 스타트를 한 것 같고. 어, 돌려 돌림판. 오, 상자 돌림판. 한지카 이거. 이런 식으로 유물이 나오면은 약간 스킬 카드를 위주로 한 박멸 쪽이 좀 더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초반에는 이제 그런 구성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쓰레기엔. 지금 당장은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늘 새로운 겐. 엘리트론을 하고 있는. 파르크 선수. 네, 뭔 담배 떼요. 데스케 선수. 에스카 선수, 그 치코리타, 그 불보가 길 막는 지옥에서 유일하게 뚫은 선수죠. 이 선수도 지금 포텐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승률이랑 별개로 저딴 꼬라지 보면 케이슬터스가 안 마려울래야. 안 마려울 수가 없음. 크크크. 박수만 잡혀봐야. 아, 핀포블이. 칼 발동 안 시키고 그냥 코스트를 남기네요. 자, 서로 다 유자차 찌꺼기 선수도 보스런을 하는 중. 압도 멈춰. 원어트라 선수도 돌려 돌림판. 돈 나네. 부정적으로 뜨는 선수가 없네요, 다행히. 누구는 돈 먹고, 누구는 유물 먹고, 누구는 뭐 그냥 데미지 받으면은 완전 망하는 거거든요. 다 긍정적으로 뜹니다, 그래도. 어, 가방. 전경기의 가방이라서 이거 지금 덱을 전경기 빨로 굉장히 빠르게 구축할 수 있죠. 어, 부적도 있네요. 이거 완전 몸박 덱, 박민 덱 가능한데요. 벌써. 오. 이러면 이제 야채. 바이랑 3호 정도만 생기면은 벌써 어느 정도 방어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불뽑기까지 있고요. 왜 탑? 왜 카드를 넣어도 탑? 안 나오는 거야? 아, 이게 덱빌딩 게임이야? 야 씨 카드가 안 나오잖아. 어, 내가 넣은 카드 다 안 나오잖아. 사람을 좀 말리게 하는, 저한테는 저주받은 유물이거든요. 무턱 터트리다가 게임 터트리고. 데스켓 선수. 대략 20. 과감하게 포션을 이용한 라가블린 넣었어. 촛불? 야 이건 진짜 유물이 좋네요. 혈류강 페스네메시스 이 정도면 뭐 슬라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깡디를 신경, 덱에서 신경 써야 되거든요.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선수 지금 가장 덱밸류가 약한 가운데. 아 근데 층수가 좀 차이 나가지고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죠. 층과 8층. 아 여기서 좀 포션이 에너지 포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이거 쫄? 아니 미친 타격 수비 열장 있는 거는 다 뽑았는데 내가 넣은 카드는 절대 안 나와. 부작이야 이거. 아 이거 촛불 모양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턴에 좀 재미를 볼 수 있거든요. 글쎄 보자. 자, 먼저 보스전 들어간 스타트 58분열. 근데 이게 불뽑기가 있기 때문에 슬라임은 잡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아이 엠주 나오는 거 봐. 슬라임은 불풍기 있으면 그냥 바로 공짜, 공짜라서 무난하게 잡습니다. 자 화형까지 나와서 2층 딜까지 보조화 짐석 공던 외형들 정말 명시드입니다. 저주받은 녀석 역시나 이제 가장 2층 보스는 투사네요. 먹으면은 잡으면은 좋은데 능처 절반 안에 나오는 골을 못 보겠네. 아, 굉장히 애매해요 지금 상황이. 아 이거 좀 아픈데요. 유자체스코에서 덱을 좀 볼까요? 대학살 몸박 정도가 강화돼 있... 아 대학살이 강화가 안 돼있네요. 휴식을 좀 많이 찍어가지고 강타 몸박이 강화돼 있고 대학, 강화 대학살이 아니면은 좀 대학살 밸류가 떨어지죠. 일단은 피해 없겠네요. 드로 왜 안 나와? 쓰레기. 대학살은 못하겠지만
성문화초 하나 남는 거는 그게 문제가 안 된 상황이지. 자, 원업대로 선수는 중간에 와플 하나 먹고 왔어. 근데 지금 데스케 선수는 고기를 먹었고요. 어, 이거 지금 유물 밸류가 데스케 선수 굉장히 좋아요. 예, 같은 시드지만 유물이 뭐가 나오는지 확정은 됐지만 나오는 순서가 이제 희귀와 일반 그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데스케 선수가 좀 더 좋은 유물들을 많이 확보했어요. 7사분열 데스케 선수는 지금 깡딜로 슬라임을 잡는 덱이라서 7사분열은 좀 오케이 부담스럽네요. 어, 다행히 대합사에 나와서 아 쉽게 어, 편하게 정리했어요. 일단 부적 뽕 뽑았다. 불붙기 같은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슬라임 날먹이 안 되죠. 하지만 어, 혈류의 깡딜로 밀어붙이는 모습. 자, 2층 클리어. 자, 1층 클리어. 무적 한돌 타라. 아 미친 노라이 겜. 조금 지옥. 리리리리리리리리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지옥불 선택. 자, 우리 카라카 선수는. 샤이닝 드로. 이거다. 미친 고통 내장이었네. 돈이 없는데 지금 상점 루트라. 개망할 뻔함. 와씨. 무포보다는 파워 포션이 좋긴 한데. 어, 무포를 그냥 가져가네요. 좋은 시드, 위대한 시드. 엘리트런 파포로 엘리트런을 하려고 했군요. 드레일 잡아서 점수를 확 벌리겠다 그러면서 라면 스프로 지금 투사를 잡을 수 있는 밸류를 완성했고요. 아 방금 폭수 먹었어야 했는데. 데스케 선수는 깨알같이 돈 털렸고 그리고 유자체 스코드 선수는 지금 보스와 슬라임과 혈투전인데 아 지금 분열 타이밍에서 아 쓰레기 게임 진짜 드로 개 빙시같이 나오고 카드도 어, 22강 개 쓰레기같이 나오고 아니 아 보포를 쓰나요 그냥? 확실히 잡습니다. 어 지금 덱 컨셉이 일단은 유자체 찌꺼기 선수 약간 느리지만 타격 어, 3개만 나오고 야 아까 미치기 한 장만 나왔어도 안 맞는 거를 때문에. 와 내 병속에 괜전 넣고 이 닭으로 드로 잡히는 거는 참을 수가 없다 진짜. 4번은 단순으로 아 지금 네크로미콜 있네요. 4번은 또 어 지금 이게 뭐 아직 경기가 굉장히 아직까지 언제 고초기가 가져갔다 1층을 그... 지났지만 어 전혀 모르겠어요. 신토불이 마려우시드 유물 차이가 좀 나는 거는 카락 선수 29층이라서 먼저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물 차이가 나는 거고 올라가면은 뭐 아 개꼴받네 진짜. 지금 다들 엘리스를 잘 잡아서 그래서 원업자료 선수도 지금 어 네크로노미콘 대학살이면은 대학살 밸류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유통기한이 원래 대학살 이제 유통기한 오는 타이밍이 되는데 네크로노미콘 있으면은 아니 고개는 한 장도 안 보이고 어 지금 대기 컨셉이 선수들이 약간씩 다 달라요. 데비는 대게 넣어도 나오지도 않고
그 와중에 지금 와플로 최대치력 충전해서 고기의 효율까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데스케 선수.